성악동에서 묵계저수지 지나 하동으로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시목마을이 있습니다. 경남 하동군 청안면 상일리입니다. 기련 마을회관 맞은편에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고 주차장 옆으로 농로 겸 계곡 입구가 있습니다. 넓은 농로와 캠핑 공간 사이를 맑은 농수로 물이 흐르고 마을과 도로에서 은폐엄폐된 천혜의 캠핑 장소입니다. 여기 캠핑카 자리가 최고 명당 자리입니다. 농로 겸 두부로 만들어진 보입니다. 보 오른편 물고기들이 논이는 곳에서 농수로가 시작되어 기막힌 캠핑 조합을 완성시켜준 후 이렇게 흘러나갑니다. 계곡 건너 반대편에서 본 모습입니다. 막다른 길이라 여기 농로도 아쉬울 땐 차박 캠핑 장소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보 위쪽 계곡의 모습입니다. 청학동으로부터 흘러온 맑은 계곡에다 대나무 숲과 앙증맞은 농수로 덤까지. 차박 차크닉 캠핑 장소로 최고네요. 계곡 위에서 보 쪽의 풍경을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